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 런투유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경소를 기다리던 많은 분들과 함께 설레었던 한 주였죠. 그렇게 기다리던 11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예고편에 나왔던 추여사님의 혼수 상태의 모습 때문에 더욱 기대가 컸습니다. 추여사님의 카운터 능력은 아쉽게도 치유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담은 엄마 손이었죠. 악기와 싸우는 장면을 보며 안타까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치유를 하는 추여사님을 카운터들과 떨어뜨려놓고 싸운다는 악벤저스의 전술이 제대로 들어맞은 전투였죠. 제일 늙은 년이지. 그 년이 치유하는 년이야. 제일 먼저 죽여. 최작물이 소문의 기억을 지우지 않아서 카운터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소문이가 다시 카운터로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동안은 융의 세계에서 받은 카운터로서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면 11화에선 보통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라마의 스토리상 혼수 상태에 빠져든 사람에게 융인이 찾아가서 파트너를 제안하고 카운터로서 사명을 다하는 대신 혼수 상태에서 깨워주는 거래를 했었죠. 그런데 추여사님의 경우 카운터들과 융인들까지도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추여사님의 저승 파트너이자 아들인 수호와 함께 물에 빠진 후 그의 손을 놓치고 익사하는 사고로 수호를 잃었던 기억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의지로 극복한 것인지 추여사님은 심폐소생술로 깨어나죠. 보통 사람의 기적은 추여사님뿐 아니라 소문이에게도 나타났었죠. 카운터를 박탈당했지만 기억은 남아있던 소문이가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게 되었죠. 소문이는 카운터만 할 수 있는 악기가 집어삼킨 영혼을 융의 세계로 올리는 능력을 카운터가 아닌 상태에서 행하게 되죠. 네가 소환한 거니? 아니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운터의 선정과 그들의 모든 것을 관여하고 제어했던 융의 세계 파트너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카운터 박탈 당시 소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겐이 계약을 끊어버렸었는데 이번엔 위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문이가 융의 세계에 있던 위겐을 끌어내려서 카운터의 능력을 다시 되찾았었죠. 제발 아무거나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친한 친구들의 사건 당시 소문에게 열렸던 땅의 크기보다 더욱 큰 땅이 열렸죠. 소문이는 각성하고 더욱 강한 힘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번 화에서 보통 사람으로 기적을 만드는 모습이 보여졌으나 또 다른 희생자인 김정영 형사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신명이가 생각하는 마지막 장애물인 김정영 형사를 자살로 위장했으나 우리는 진범을 찾아야겠죠. 과연 누가 그녀를 죽인 것인지도 궁금해지는 다음 주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